네, 안녕하시렵니까. 3천만 수도권 낚시인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뚜벅이 소년 쯔리쯔리 쯔리박이 올시다. 자, 오늘날 나온 것은 삼목항인데요. 오늘이 두 번째 방문인데 작년에 여기 백조기 잡으러 왔다가 엄청 큰 양태를 잡았었는데 오늘은 뭐가 기어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롱이? 자, 오늘 여기서 사고 한번 치고 삼목항을 수도권 낚시의 성지 인천 낚시의 메카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요즘에 조회수도 많이 줄고 구독자도 정체 상태인데 어찌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성 낚시 유튜버들은 전부 구독자가 몇 달 만에 1만, 2만이 막 넘던데 정말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회의감도 들고 많이 부러운데 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분발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입질이 살짝 있었는데 카메라 키니까 갑자기 조용하네요. 아이스템. 뭐지? 망둥인가? 가끔 가다가 저보고 왜 배낚시는 안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배멀미가 엄청 심해요. 예, 낚싯배가 저것처럼 엄청 크면은 제가 안심하고 배낚시를 나갈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날씨는 뜨겁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멘붕이 올라가는데 아 을왕리로 갈걸 괜히 이쪽으로 왔나봐요. 그래도 을왕리는 많이 가봤으니까 일단 여기 온 이상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목항에서 존버예요 존버. 아이 더워 씨. 지금 입질이 개똥망인데 여기 만조시간이 3시인가 3시 반인가 그렇고 지금 시간이 1시 20분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죠? 아이 시간 맞춰서 올걸 괜히 일찍 온것 같아요. 와 여기 조금 심각한데요. 꼼짝도 안해요 꼼짝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 아예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완전 개그지인데요? 올해 인천권 낚시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소개팅 나왔다가 바람 맞은 기분인데 희망이가 안 보여요. 희망이 낚시에 대한 의욕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그냥 접고 일찍 들어갈까봐요. 아이 스탠 아이 젠장할.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반 정도 됐는데 더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낚시는 여기서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목항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모두 잊어버립시다. 오늘 저 여기 안 온 거예요. 자, 모두들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하십시오. 거기. 여기 보세요. 자, 갑니다. 레드 선!